하루는 등교, 하루는 원격 수업. 일명 퐁당퐁당으로 불리는 격일 등교. 2, 3일 등교하고 나머지는 원격 수업을 하는 연속 등교. 한 주는 등교, 한 주는 원격 수업을 하는 격주 등교. 코로나19로 학교마다 불규칙한 수업으로 혼란스러웠던 1학기와 달리 2학기는 등교 수업이 우선됩니다. 1학기가 코로나19로 학생의 건강권을 우선하였다면 2학기는 건강권 못지않게 학습권도 최대한 고려해서 학사 운영을 하시기를 안내하였습니다. 다만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학생 수에 따라 조건이 있습니다. 1단계에선 초중 고등학교 모두 등교 수업을 우선합니다. 학교 여건에 따라 등교와 원격 수업을 병행할 수 있는데 학생 수 1,000명이 넘는 초등학교와 800명이 넘는 중학교는 밀집도 3분의 1을 유지해야 합니다. 도내에선 47개 초등학교와 22개 중학교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중3과 고3은 매일 등교하지만 나머지 학년 중 일부는 원격 수업을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2단계에선 초중학교의 밀집도는 3분의 1, 고등학교는 3분의 2로 전환되고 등교와 원격 수업으로 바뀝니다. 3단계는 원격 수업이나 휴업으로 전면 전환됩니다. 먼저 고등학교는 지난 7월 초에 안내한 것과 큰 변화가 없으며 중학교의 경우 1차적으로 전교생 매일 등교 등 수업 방법의 선택권을 학교에 주었으며 800명 이상의 대규모 학교의 경우 학교 내 밀집도 3분의 1을 유지하되 적어도 중3은 매일 등교해 달라는 것이 달라진 내용입니다. 2학기에는 저학년의 등교가 권장돼 원격 수업을 어려워했던 저학년을 둔 학부모의 걱정도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또 학습을 지원하기 위해 그동안 중단됐던 방과 후 프로그램도 운영됩니다. 도교육청은 자연재해로 수업이 어려운 경우 원격 수업으로 대체하는 등의 새 지침을 만들어 2학기부터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정숙입니다.